클럽이 매 문장마다 이제 틀리는 게 요새는 많이 줄었어. 그래서 일단 키워도 될것 같아. 자, 슈드 3 셔플. 왜안 되는데? 자신이 없어? 랜덤으로 나오는 거니까 찍어서 너무 할 수가 없었는데. 맞나? 그동안 했던 것들 보는 거지. 랜덤으로 다 하는 거 맞아. 다 하는 거 아닌 것 같아? 다 하는 건데. 어차피 묻고 답하는 걸다 하기 때문에 10개만 해도 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. 예. 자,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셔플. 오케이,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하시니 직업 묻기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? 바로예요?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. 뭐 차근차근, 뭐 일단 선택해보세요. 어떻게 할래요? 차근차근, 그러면 누가 다? Your mom does. 오케이, 훌륭하게 잘했네.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화장실. 아저씨 does. 오케이, 그러면 묻는 말 너지야 많이 does your mom do. 오케이, 문장 완성. Which one, what does your mom do?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. Which one, what does your mom do? does your mom do?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마이 맘이겠지. 오케이, 그래서 그녀는 간호사예요 이러죠. She's a nurse. 오케이,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요. She's a nurse. What does your mom do? She's a nurse. 계속해서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. I will 그렇죠. 틀리는데 하나도 없었어. 오케이. Will도 잘 넣었고, be도 잘 넣었고, all도 잘 넣었고. 자,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, 그렇죠. 무엇이 될 것이니. 그래서 넌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하고 싶으면, 그리고 what will you do? What will you be? 그렇지. What will you be? Future? 그냥 future 하면 안 되는데요. 미래는 언제? 이건 무엇이고요? 언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. What will you be? future가 아니고 What will you be? What will you be? 뭐지? 오케이, 새로비 소리 내면서 연습하는 거 조금 더 하고 오세요. 잘했습니다. 근데 익숙하게 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